안녕하세요. 프리티 가든입니다. 오늘은 제가 바깥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다육이들이 안에서는 잘 크지를 못해서 이렇게 간엽 식물을 제가 가끔 데려다 키우거든요.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이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 키우면서 공기정화 식물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초록이 식물 있잖아요. 오색마삭줄, 이건 호야, 가재발 선인장, 스파트필름, 고무나무, 뭐 해피트리 등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반음지 식물 이런 것들은 좀 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질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요번에 크로톤과 안시리움을 데려왔어요.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습니다. 이게 제가 분갈이를 해줄 때는 지난번에 국화 분갈이 했을 때처럼 아사를 한 3 정도 섞고 상토를 7 정도 섞어가지고 요거를 분갈이를 해줬어요. 그리고 여기다가 영양제를 뭐 달걀 껍질이라든지 바나나 껍질 등을 섞어서 분갈이를 좀 해줬습니다. 그래서 아마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. 크로톤은 아 정말 화사해요. 단풍잎처럼 아주 붉게 물들고 아주 색감이 뭐 초록이부터 빨강이, 주황이, 노랑이 완전히 단풍처럼 물이 들었어요. 그래서 아주 저희에게 많은 기쁨과 그런 힐링 작용을 하는 그런 크로톤입니다. 그리고 이 크로톤은 뿌리에서 물을 요 체내로 흡수하지 않고 잎으로 이제 그 물이 이렇게 뿜어 나오기 때문에 증산작용을 해요. 그래서 잎에서 그 물이 마르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크로톤은 증산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크로톤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물을 참 좋아해요. 한 3, 4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 하고 물을 안 주면 잎이 축 처져요. 잎이 축 처지기 때문에 그 잎이 축 처질 때는 화분이 아주 밑으로 흘러나올 때까지 흠뻑 주셔야 합니다. 그러면 이 잎이 축 처졌던 아이들이 확 살아나요. 지금도 이제 물을 준 지 한 하루 정도? 그 정도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잎이 빳빳하고 아주 싱싱합니다. 그리고 이 크로톤은 겨울에 추위에 굉장히 약해요. 그래서 냉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들은 겨울에는 한 11월부터 3월까지는 요 실내 요 창가 쪽 있잖아요. 발코니 창가 쪽 이쪽에서 키우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여기 냉해를 입으면 회복하기가 힘드니까 그 물마름 현상 이런 것 때문에 힘드니까 그 냉해를 아주 조심해 주시고요. 또 이거는 잎은 증산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마름을 조심해 주셔야 하고 공기정화 식물이기 때문에 실내 습도 조절을 해주고 미세먼지 제거 옆에 이런 뭐 오색마삭질이라든지 호야 다른 공기정화 식물도 여러가지 실내 습도를 조절해주고 미세먼지를 제거해주지만 크로톤도 아주 공기정화 식물로 탁월한 그런 작용을 합니다. 또 꽃이 핍니다. 이게 저도 꽃이 있는지 몰랐는데 꽃이 8월에 그 아카시아 꽃처럼 베이지색으로 아주 화사하게 꽃이 피어요.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미지를 영상으로 이렇게 띄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크로톤은 요 강량에 따라서 햇빛의 양에 따라서 요 색이 아주 많이 변해요. 지금도 초록 잎으로 안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지금 봄, 여름, 가을, 겨울에는 요 성장기라서 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잎이 나와요. 초록잎이. 초록잎이 나와서 요게 이제 햇빛을 많이 보면은 밑에 잎처럼 이렇게 예쁘게 색을 예쁘게 띄웁니다. 주황색, 빨간색, 노랑색 이렇게 예쁜 단풍으로 색을 띄워가지고 좀 햇빛을 많이 보여주시면 아주 아주 예쁜 아이로 변합니다. 아주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키우기도 그닥지 어렵지 않고 한 봄, 여름, 가을에는 3일에 한 번씩 물을 밑에 흘러나올 때까지 충분히 주시고 저는 이렇게 머리를 잡아가지고 샤워기로 짜르르 줍니다. 그리고 나서 겨울에는 좀 물을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.
거의 이제 좀 물을 좀 줄여주시고, 그리고 흙마름이, 마름이 있잖아. 흙이 완전히 마를 때, 그때 좀 주시면 됩니다. 방법을 알아보면서 오늘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안시리움을 키우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. 네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.